봐라, 그 요즘에는 요즘 며칠 영적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영적 구원, 영의 구원, 내 가족의 영의 구원, 그리고 내 이웃, 친구, 이런 주위 사람들의 영혼 구원 등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내 영혼 또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영혼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해봤다. 거기서는 우선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고 한다. 왜냐? 내 안의 숨풀이, 그리고 나의 영의 구원과, 그리고 주위 사람을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강한 영적 무장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 어려운 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으로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무장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영의 구원을 생각해 보는데, 방글 목사님께서 말씀하듯이 백만 이름 찾기, 내 노트에 이름을 가득가득 채워라, 넘치게 채워라. 내가, 그리고 가득가득 채우고 난 후에, 그 후에는 모른다.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다. 맞다. 나는 열심을 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 이웃, 친구, 친척,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한 선포함으로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 무릎신학교에서 훈련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훈련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과 며칠 동안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무장,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영의 구원을 갖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